여기로 이어져 있습니다.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잠깐만 왜 여기에서 끝나는 거지 이게? 그래서 길이 어딘 거야? 몬수는 순례자가 아니면 못 가나? 어? 너가 데려다 주는 거니? 1. 몬순을 간다. 2. 퀘스트를 깨러 간다. 1번이지. 새로운 도시를 보는 게 재밌어. 어우, 야, 또 중갑이네? 몬순 경비병. 야, 좀 대장장이가 강력한 거를 만들어주면 좋겠어. 재료를 구하는 거에 뭐 어떻게 구하게끔 만들어놨겠지. 자, 빨리 가서 대장장이부터 만나보죠. 기대된다, 살짝. 여기 맵이 약간 더센거 같아, 느낌이. 내 생각에는 이곳이 더 좋은 거 주지 않을까? 상점이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놨어? 바깥에 있겠지? 팔더라도. 귀찮게 그렇게 만들어놨겠어? Watch yourself out in the marsh. 훈련을 It's 받고 never safe 싶습니다. out there. 오, 좋습니다. Listen to me. 전기에 대해서 내성을 갖게 해준대요. 진짜 내부에서 파냐? 아, 위에 있나? 아, 여기네. 넌 뭐야? 상인이다. Greetings, friend. 대충 알것 같다. 저쪽에 있는 걸 파는 거죠. 코로론의 뿔이랑 흑요석 조각. 그쵸? 당장은 이렇게만 판매해 주는 걸로 하죠. 그러면은 상인 어딨어? 대장간. 상인 산책로? 저긴가 보다. 아, 대장간이다. 와, 여기 상점이 더 깔끔하게 잘돼 있다. What 도시가 좀 can 커 I do for 보인다. you? 만들어 주세요. Want to buy something? 야. 팔라둔 갑옷 만들어 준다고. 잠깐. 아, 팔라둔 파니까 갑옷을 준대. What 이씨. can I do for you? 야, 그러면은 팔라둔 가져오자 일단. 아, 팔라둔 팔았는데 방금 팔았는데 이씨. 아. 창조 경제 미쳤다리. 아. What can I do for you? 몇개 Want to 필요하다고? buy something? 투구 두 개야? 일단 투구 먼저 만들어줘, 그럼. What was that? 아, 돈이 없구나. 잠깐만요. 금기 하나 팔아야겠네요. 일단 판매하는 건 나중에 보고 금기 일단 팔고. What can I do for you? Want to buy some? Well, good. 좋아요. 내일 What can 만들어주겠네? I do for you? 뭐 파냐? 팔라둔 검 판다. 아, 이거 한손검인가 보다. 데미지가 별로네. 전기 피해가 7이 추가가 있네요.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세 보이진 않는데? 아, 1 속도에서 21에 7이면은 괜찮을라나? 기본 방패도 판다. 이거랑 비교하면 확실히 좋긴 하네. 이거 뭐 대검 아니지? 한손검이겠지? 대검 정도의 데미지는 아니야. 철퇴 두개 팔고요. 오, 은투구. 오, 스태미너랑 이동속도 소모량이 감소됐습니다. 4 감소됐죠, 원래는? 이거 절반만 감소하네. 독의 내성이 있다. 별로 안 비싸다. 이거는 팔려 좀 나오면은 그거 보는 걸로 하고. 골드리치 대검, 골드리치 검, 골드리치 방패. 골드리치가 큐브죠? 전기 뽑는 애들. 기억이 안 난다, 이름이. 비늘 가방? 비늘 가죽. 투아노사우루스 대형. 파이토서 창, 도끼, 도끼. 야, 재밌는 거 많네. 이렇게 일단 삽시다. 야, 재밌겠는데? 생각보다 많네. 나는 비슷할 줄 알았어, 템이. 왜냐면, 분기점이 있었으니까, 길에. 이쪽이 훨씬 재밌네. 100원만 내면 된다.
좋아요. 봅시다. 골드리치 방패. 이거 하나만 있으면 돼? 잠깐만. 일반 방패랑 반딧불 가르면 돼. 야, 잘, 쉽게 만들 수 있네. 별로다. 18, 18, 51, 18이잖아. 별론데? 확 별론데? 충격 7이면 크지? 50이나 되니까 약간 그렇게 보이는 거. 다다니트까지 생각하면 크거든요. 순화공이 60. 아, 랜턴 장착할 수 있으면서 방해 안 되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가방이다. 비늘을 판매 용도로 쓰기 위해서는 한번 해볼만 하겠네요. 60이면은 무게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아몰라이트 2가 이거구나. 스템 소모가 좀 적네. 여행식량, 뭐, 가방. 여기다 도끼. 일반 피해 32에 충격 36에 공격속도 1.1? 그리고 출혈 효과? 굉장히 좋네요. 잔혹한 도끼가 베이스입니다. 이거는 알파 투아노사우루스란 녀석을 잡아야 된다네. 알파 사슴처럼 붉은색 있는 걸 찾으면 되나? 흑요석 철퇴. 됐고, 이거가 내 우선 목표다. 잔혹한 도끼를 안 파는데, 뭐 드랍을 먹어서 만들라는 거겠죠? 좋아. 목표 잡았어? 좋아 보인다, 저거. 마음에 든다. 아우, 이렇게 눈이 아프지, 오늘? 하, 게임 너무 많이 했나? 슬슬 방종하겠습니다. 아, How can I help you? 니가 파네? 니가 파네가 아니라 가방 파네, 얘? 아, 회피가 느려져? 야, 이동 100이면은 다른 거볼 것도 없이 이거 무조건 사야 돼. 또살거 있나? 미네랄 차를 안 만드네. 이게 없네. 그럼 무조건 이거 사야죠? 무조건이지 뭐. 선택지가 없지. 저거 100인데. 100이면 얼마나 큰데. 여기서 교체합시다, 얘. 가방도 팔수 있는 걸로 아는데. 어떻게, 잠깐만요. 아, 왜 이렇게 어두워? 아, 주머니로 옮겨요. 어? 아, 물약. 물약 더럽게 많은 거 봐라. 일단은 좀 잘까? 한 잤습니다. 다시 상점 보도록 할까요? 나다본거 아닌가? 다 보고 How can I help you? 거래한 거 아닌가더라? 살거 없네, 그럼. 야, 그래. 근데 나 이거 잠깐만요. 아, 랜턴이 엉덩이로 갔네, 다시. 됐어. 엉덩이든 뭐든 무게 100이면 충분해. 만족해. 야, 이거 물약만 들고 다니는 거 생각하면은 물약 때문에 사실 무게 문제였는데 점점 이제 할수 있는 게 늘어난다. 그래서 이제 뭐 가져가면 돼? 연금술사 저 녀석인가 보다. 저기 보이죠? 저거. 저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 느려. 10% 느려졌어. 10%. Can I help you? 혐인데 이건 좀 그냥 육포를 파네? 필요할 것 같죠? 아무래도 고기가 드랍이 되니까 그 고기를 처분할 수 있는 저 젤리가 나옵니다. 미늘차 나왔다. 바늘차? 터밋. 남은 거는 뭐 딱히 필요한 건 없죠. 연금술한테 가자. 아마 내가 메인 퀘스트를 좀 진행을 해서 그만큼 더 풀린 것도 있을 텐데, 뭐 그런 거 포함해서 충분히 볼게 많네.
저기도 상인 있고 여기도 상인 있네. Is there something you need? 덱 사제 로브. 저항치 높은 것 봐. 꽤 좋아 보인다. 너가 물약 상인이구나 그냥 아예. 오, 뭐 새로운 물약 있어? 독광택제. 어, 사가야죠. 분노 포션 필요 없죠. 아, 나 그냥 다 사가자.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해독제 필요하다. 야, 잘됐다, 해독제. 독헌겁, 독헌겁. 쓸 일이 많구만. 독헌겁은 지금도 볼 수 있겠다. 해독제도 되지 않을까? 아, 구운 크레바이가 들어가는구나. 괜찮네. 길 가다가 간간이 보이죠, 크레바이? 그 외엔 없네요. 아, 넌 홀리 미션인가 보다. 약장수처럼 생겼어. 대화가 안 되네요? 떨어질 수 있냐, 일로? 못 떨어지네? 엘리나리, 로겔, 도서회관, 여관. 어, 뭐 배우러 가자. 저쪽이네, 저쪽. 야, 웹이 너무 예쁘다, 야. 종도 여기 있어. 저 진짜 홀리미션 거 맞나 보다. 그 전에 갔던 그곳. 나 이렇게 설명을 못하지? 훈련. 오. 일시적이 얼만데? 괜찮아 보이는데 저거? 어, 괜찮아 보이는데? 한번 써보자, 궁금하다. 아니, 나 지금 판매가 안 되는. 너 거래 가능? Hey there. 어, 전사계통이다. 최대 스태미너 40증 갑니다. 대박이죠? 절제 버프가 있을 때 모든 피해 저항이 증가한다. 무시한다는 게 내가 이제 하얀 게이지가 떨어져도 뭐 무력화가 안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뭐 데미지를 무시한다는 건 아니겠죠? 근접 무기만 있으면 반격을 쓸 수가 있어. 스팀 12. 절제라는 게 필요하다네. 대비, 집중. 어, 뭐 절제가 없는데? 최대 체력을 코스트로 쓰는 기술이네. 분노도 그렇고. 됐어? 일단 400원. Hey there. 이거는 일단 기본 패시브로 이득만 있으니까 가져가고요. 절제 버프를 먹는 거 자체로 최대 체력이 소모되는 거 아니야? 아니네. 이거 스킬을 사용하면은 최대 체력이 소모되는 거네. 집중을 쓰면은. 이걸로 먹으면은 최대 체력 소모가 안 되는 거네?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최대 체력 135죠? 여기서 한번 써봐. 공격을 막아야지 터지나 본데. 최대 체력은 안 떨어지죠? 괜찮은 것 같은데 나는? 활 어딨어? 활을 5번에 하자. 이렇게 합시다. 절제 버프를 먹으면은 움직임의 대가가 될 수 있는 거고, 절제 버프를 코스트로 스킬을 쓸 수가 있다. 내 생각에 어차피 스킬은 다 배워도 못 쓰고 슬롯이 부족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굳이 전직을 하겠다면 당장 뭐 할 생각 없고요. Greetings, friend. 써보자. 만화 보호막. 만화 보호막 얼마나 가는지가 중요해.
그건 좀 아니죠. 아 잠깐만. 얼마나 막아주는데? 만화 소비량만큼 막아주나? 그러면은 못 쓰지. 마법사 거는 진짜. 저 농부한테 갈까? 멜론 농부라네? 멜론 파는 놈인가 보다. 일로 올라가면 되나? 되게 외지에 있다. 어, 판매 마크 있네. 여관이잖아. 뭐야? 왕자가 살해당했다고? 제이든 왕자의 방에 시체를 발견했다. 목에 졸린 것 같다. 범인 누구야? 엘라스의 사제가 홀리미션 사제가 왕자를 죽여. 홀리미션 중립인데 그럴 리가 없다. 누명을 씌우려는 것 같아. 스컬지와 거래했을 거다. 아 사막은 물이 없어 안 돼. 나 그러고 보니까 저 그 캐스트 뭐야 방언 용병 뭐야? 훈련 달빛 배기를 알려줄 수 있네. 미늘창을 이용한 기술로. 오. 어깨를 사용하는 거야. 창 기술 얻었네요? 아 창 두고 오니까 창 기술을 알려줘? 그러면은 그 홀리미션 사제 보고 한번 할까? 정수장치? 몬순에서 모펫과 대화하시오. 모펫한테 갑시다. 무슨 일인가? 아 뭔 소리야? 선교제를 발견했어. 침낭에 색이 있었다. 알레몬이겠다. 좀 더 악의적인 느낌이야. 나 계속 해야 되는 건가 그럼? 알레몬이랑 대화하래. 갑시다. 알레몬. 알바몬도 아니고. 대화. This worries me. 대응 준비하고 있어. 레반트의 총기를 가진 도적들이 우리 습격했다. 어, 양지 멀지 않은 산으로 데려갔어. Damn. 그렇구만. 직접 가봐야겠다. 어, 가봐야 돼? 그러면은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아, 재밌었네요. 새로운 데 봤기 때문에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와 너무 예쁘다 야. 나도 반딧불 쪼롱쪼롱 하고 있어요. 다음 목표는 메인 퀘스트고 뭐 저것도 하도록 하죠. 정우장치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팔레둠 모아서 팔레둠 세트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또 좋은 주말 보내세요. 저는 좋아요와 구독을 아주 좋아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뵈요. 뿅!